sun is up, it's a beautiful day. My beginning will be as bright as the sun. 설인의 정원입니다. 오늘은 국화와 구절초를 선물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어제 영상을 올려드렸었어요. 요 지금 소국들인데요. 너무 귀엽죠? 일반 국화보다 정말 작습니다. 이 애들이 지금 국화 종류를 좀 보여드리자면 요 이렇게 빨간 친구도 있고요. 빨간 친구는 좀 포인트를 주기 위해 예쁠 것 같고요. 이 분홍 너무 작은 이 아이들이 너무 예뻤어요 어제. 그래서 이 친구들을 그늘에 피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늦게 꽃을 피었어요, 국화가. 그래서 이 친구들이 너무 예뻐서 더 많이 이제 키워보기 위해서 삽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지금 여기 국화를 보면 제가 제일 많이 삽목하고 싶은 친구가 이 친구인데요. 너무 예쁘죠? 국화가 이런 소국이 이렇게 예쁜 소국들이 있어요. 그래서 이 친구들을 삽목을 하면 내년에 이런 분홍분홍 샤방샤방한 꽃들이 얼마나 많이 피겠어요. 지금 올해 제가 국화 삽목한 애들이 정말 많이 함박꽃을 피었거든요. 그 친구들도 예쁘지만 이런 이렇게 아기자기한 또 다른 종류의 국화를 너무 심고 싶어서 이렇게 삽목을 하고 있습니다. 이 친구는 지금 여기에는 국화가 있고요. 이 친구도 구절초입니다.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. 우선은 제가 삽목한 친구들을 물에다가 물관에 물이 차기 위해서 물을 지금 넣어 주었었어요. 물에다가 담궈 놓았고요.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담가 놓으시면 됩니다. 그리고 이 가위는 소독을 꼭 해 주시고요.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소독은 어떤 걸로 하든 상관없어요. 이렇게 약국에 가시면 소독약 펴마신 걸로 사셔서 바르시면 됩니다. 그리고 국화는 특히 삽목이 잘 되는 아이인데요. 이 겨울이 가까워지는 이 추운 날씨에 제가 삽목을 하는 이유는요. 특히 지금 국화는 이렇게 추울 때 꽃을 피기 때문에 내가 마음에 드는 국화를 지금 보고 삽목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추운 날 국화를 삽목을 하는 겁니다. 봄이나 가을에 국화를 삽목할 때는요. 사실 모주를 보지 못하잖아요. 모주를 못 본다는 얘기는 내가 그 국화가 얼마나 예쁜지를 모른다는 거거든요. 그래서 지금 이 시기 때에 국화를 삽목하는 것도 좋습니다. 그리고 삽목을 해놓고 난 다음에 심고 나면은 당연히 뿌리가 나겠지만 그때 너무 춥겠죠. 그때 바로 노지로 바로 심으시면 얼어 죽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. 집안에서 좀 키우시다가 봄에 노지로 보내시면 됩니다. 자, 이렇게 이쁜 꽃들을 어떻게 삽목을 안 할 수 있겠어요? 너무 예쁘죠? 자, 이제 삽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마디나 길이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. 삽목에서는. 그래서 낙엽도 뭐 한두 잎 놔두셔도 되고요. 여기 보면은 이제 제가 요렇게 가위로, 소독한 가위로 밑에를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는 별로 좋지 않죠? 잎사귀가? 뜯을게요. 자, 요 정도에 대해서 잎사귀 하나 정도 놔둔 상태에서 요렇게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꽃은 사실 영양분을 많이 가져갑니다. 그래서 꽃은 대부분은 다 자르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. 꽃이 피려면 영양분이 정말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꽃에다가 영양분을 다 줘버리면 뿌리를 내리는 데에는 영양분을 줄 수가 없겠죠. 그래서 꽃은 과감히 잘라주시고 여기 부분도 사선으로 이렇게 해주세요. 잎사귀는 많이 남기실 필요 없고요. 한두 잎만 놔두시면 됩니다. 전 이걸로 이렇게 할게요. 그리고 이제 예쁜 요 귀여운 애들을 또 삽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르기에 너무 아깝지만 그래도 내년에 많이 보려면 이렇게 해야 되겠죠. 자, 이렇게 귀여운 아이를 이 친구부터 꽃은 또 과감히 자릅니다. 잎사귀는 한두 잎이면 충분하고요. 이렇게 자, 삽수를 준비를 했고요. 이 친구가 바로 요 꽃을 가지고 있는 삽수입니다.
자,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달걀같이 생긴, 너무 강아지같이 생긴 요 친구들도 접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꽃은 과감히 잘라주시고, 강아지같이 생긴 애도, 근데 잎사귀도요, 많이 뜯을 필요는 없어요. 한두 잎 이상이 있으면 됩니다. 여기도 뜯어주시고, 잎사귀를 잘라줍니다. 꽃은 영양분이 많이 가니까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잘라주시고요. 자, 요거는 지금 두 번째는 강아지 모양 같이 생긴 국화.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, 너무 예쁘죠? 이 친구도. 자, 삽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삽수를 한, 저는 보니까 꽃을 자르고 삽수 하나. 삽수가 또 준비가 됐습니다. 그리고 빨간 꽃은 뭐 하나밖에 안 나오겠네요. 저희가 준비가 되어가고 있습니다. 이건 구절초예요, 구절초. 구절초도 예쁘게 있으시면 삽목을 하면, 얘도 국화과잖아요. 구절초도 당연히 잘 나겠죠. 이게 삽목은 꽃이 있을 때는 사실은 이 국화가 예민한 편이에요. 꽃을 달고 있는 애들은 사실 좀 예민하거든요. 그래서 그때는 다룰 때에는 좀 조심히 다뤄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. 자, 여기는 구절초. 자, 이렇게 자르는 거는 뭐 별로 중요한 건 아닌데요. 루토는요, 바로 이렇게 바르고 난 다음에 바로 꽂아 놓으시면 되는데요. 구멍은 삽수가 상처를 입을 수 있으니까 해주시는데, 첫째 저는 이거는 거름이 없는 흙을 사용하시면 돼요. 어떤 흙이든 사용 없고요. 사용 괜찮고요. 모래에다 심으셔도 되고요. 여러 가지 다 괜찮아요. 영양분이 없는 곳에서 이 아이들이 뿌리를 내리거든요. 그래서 약간 척박한 상황일 때 얘네들이 흙이 뿌리를 자라는데 얘네들이 집중을 할수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구멍을 뚫어주시고 삽수를 이렇게 꽂아주시면 됩니다. 우선 이 흙에다가 영양분이 없는 이 흙을 저는 물을 한번 다 뿌려줬어요. 충분히 뿌려주시면 얘가 가지고 있는 공기가 위로 다 빠지기도 하고요. 이렇게 물이 먼저 충분히 머금고 난 다음에 이 아이들을 심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. 자, 이것도 발라서. 삽수를 오늘 바람이 정말 많이 부네요. 국화는요, 루톤이 없으시면 안 바르셔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.
예쁘게 이렇게 강아지 같이 생긴 아이 모습이고요. 그 다음에 좀 빨간색, 빨간색 국화는 여기다가 주시고요. 생각보다 바람이 정말 많이 불고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마지막 구절초를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친구들은요, 햇볕에 놔두기보다 약간 반 그늘에 놔두시면 되고요. 물을 이제 잘 챙겨주시는 게 관건이에요. 지금 요 흙 상태를 한번 보시면요. 요게 이제 이 정도를 늘 유지해야 된다는 건 아니고요. 오늘은 심었으니까 요 정도가 되는 거고요. 늘 흙을 한 번씩 보시면 거득이 말라 있어요. 이렇게 보시게 되면 지금은 당연히 촉촉하겠죠. 지금 거득이 말라 있다라고 싶으시면 그때 물을 한번 쑥 하고 주시는 거예요. 그러게 되면 이 친구들이 한 달 정도가 지나면 뿌리가 충분히 나거든요. 요 라인은 요 구절초 라인이었습니다. 그래서 요 친구들이 잘 자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삽목을 해 주시고요. 제일 중요한 거는 물을 말리지 않는 거. 물을 말리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. 두 번째는 물을 말리지 말라고 했더니 물을 너무 많이 줘서 얘가 썩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는 게 더 중요해요. 썩게 되면 이 아이들이 자랄 수가 없거든요. 그러니까 물을 욕심껏 주시지 마시고요. 늘 흙을 살펴보시고 흙을 이렇게 보시면 색깔이 벌써 달라져요. 그러면 그리고 항상 손으로 이렇게 라고 할 때 물을 수북에 한 번 또 주시고 그 다음으로 반경을 주시면서 말라 있으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. 그래서 항상 제가 삽 먹을 때 중요한 거는 흙이 축축하면 썩게 되고 촉촉하면 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. 그 이유는 물을 줄 때라기보다는 항상 이렇게 흙 상태가 물에 완전히 고여있는 상태가 되면 절대 안 돼요. 그러면 얘들은 썩게 됩니다. 물이 고여있게 되면 그건 완전 축축하다는 의미를 써야 되잖아요. 그러면 이 친구들은 살 수 없고요. 촉촉한 이미지로 이렇게 물을 줬을 때 아, 조금 물이 좀 만져지는구나 라는 정도? 물이 만져진다고 해서 이렇게 묻어나는 게 아니고요. 이렇게 살짝 만져보면 아, 물이 살짝 있구나 라는 느낌이 들 정도면 겠습니다. 그래서 이제 한 달 뒤에는 뿌리가 나 있을 거예요. 이렇게 이쁜 아이들 지금 삽목이 어렵지는 않는데요. 대신에 이제 물 관리만 잘해 주시면 되고 저는 반 그늘에다가 놓겠습니다. 그리고 요즘에는 서리가 내리기 때문에 밤에는 안으로 들어갈 거예요. 한밤중에는 추워서 이들 안에다가 넣도록 하겠습니다. 친구들은 보여드리기 위해서 꽂아놓은 거지 얘들을 삽목한 게 아닙니다. 네, 여기까지였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구독,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